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학적 가설 검증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통계학적 가설 검증이라는 것은 통계학이다, 가설이다, 검증이다. 이렇게 세 개의 그 중요한 명사가 합쳐지면서 어떤 그 함축적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이라는 부분과 통계학적 가설과 통계학적 가설 검증이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으로 한번 그 의미를 간단하게 보면, 가설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설정된 가정을 말하는 거고, 통계학적 가설이라는 것은 이러한 가설을 통계학적으로 접목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한 통계학적으로 접목된 가설을 검증하는 체계 또는 기법 또는 통계적 추측 기법, 이것들을 결국 통계학적 가설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오브젝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단어를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를 한 다음에 의미적으로 유추해서 다시 합치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대응의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학적 가설 검증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구성 요소가 기무 가설, 그 다음에 대립 가설, 기각력, 유의 수준, 유의 확률, 크게 5개 정도로 나열이 되겠습니다. 기무 가설은 그냥 현재 상태 또는 현재 생각을 원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기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게 현재 나의 상태를 말하는 그게 기무가설입니다. 반대로 대립가설은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죄를 지었어 또는 살인을 했어라고 주장하는 가설이 바로 대립가설입니다. 결국은 이 대립가설, 즉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바로 표본에 의해서 확실하게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입니다. 기무가설에 상반되죠. 이두 개는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력이라는 것은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이를 기각하는 경우와, 즉 죄를 짓지 않았죠 또는 살인자가 아니죠, 그게 참인 거죠. 그런 경우에도 기각되는,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와, 또는 거짓인데도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 집합 영역을 기각력이라고 합니다. 그 영역을 다른 말로 위험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의 수준은 통계적 가설 검증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준값으로 알파라고 표현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95% 유의 수준, 즉 신뢰도 기준으로 해서 0.05 값이 유의 수준인 게 일반 통계학적으로 쓰이는 기준값입니다.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은 기각력 결정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유의 확률은 대립 가설이 틀릴 확률을 말합니다. 즉, 이 확률이 틀릴, 이 가설이 틀릴 확률을 유의 확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기무 가설이 참여에도 불구하고 표본 평균보다 대립 가설 쪽에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좀더 어렵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어요. 어쨌든 대립가설이 틀릴 확률은 p-value로 표현한다는 점, 이런 게다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학적 가설 검증의 수행 단계를 보면, 가설을 설정하고 당연히 기무가설과 이에 반하는 대립가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검증 통계를 선택하죠. 대표성 있고 데이터 풍부한 통계 자료를, 통계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기각력을 설정합니다. 그 단적 검증이나 양적 검증, 단적 한쪽으로 치우치느냐 또는 양쪽으로 분할되느냐에 따른 검증,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검증입니다.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고려해 선정하고 p-value, 유의 확률을 계산하죠. 유의 확률을 계산하는 p-value로 계산해서 가설을 결정합니다. p-value가 기각력 밖에 위치하게 되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고, 즉 기존 주장을 인정해 주는 거죠.
피밸류가 기강력 안에 들어오면, 기강력 안에 들어오면 대립가스를 채택해서 기존 주장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강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강력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기모가스를 채택할 거냐 또는 대립가스를 채택할 거냐, 저 기강력 안에 들어오는 것은 대립가스를 채택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원주장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기강력이라는 것은 기모가스리 참, 이게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기강력 안에 들어오면 대립가스를 채택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마지막으로 통계학적 가설검증 적용시 주의사항. 보통 이제 우리가 통계학적 가설검증에 답을 쓸 때 4단락 정도에 좀 유의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 가설검증의 적용시 주의사항에서 보면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설검증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오류가 유발되기 때문에. 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말하고, 2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대립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2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잘 되새기면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